2022년 6월 12일은 황산홍 감독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그날 일본과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다. 이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의 충격적인 결과였다. 일본은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한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여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황 감독은 당시 일본의 강세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실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황선홍호는 다시 일본과의 대결을 맞이한다. 이번에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조 1위를 차지하여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제 황 감독은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부담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무거운 부담이 따른다. 패배할 경우 B조 2위로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맞붙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동일한 승점과 득실골을 기록하여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회 규정상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높였다. 일본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을 꺾고 B조 1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통해 황선홍호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의미한다. 4위 팀은 추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8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다. 한일전에서는 황선홍호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의 역사가 깊이 얽혀 있다. 일본은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정받고 있다. 황 감독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를 맞이하여 조직력과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력을 향상시켜온 팀으로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여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2일은 황선홍 감독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그날 일본과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다. 이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의 충격적인 결과였다. 일본은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한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여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황 감독은 당시 일본의 강세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실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황선홍호는 다시 일본과의 대결을 맞이한다. 이번에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조 1위를 차지하여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제 황 감독은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부담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무거운 부담이 따른다. 패배할 경우 B조 2위로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맞붙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동일한 승점과 득실골을 기록하여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회 규정상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높였다. 일본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을 꺾고 B조 1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통해 황선홍호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의미한다. 4위 팀은 추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8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다. 한일전에서는 황선홍호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의 역사가 깊이 얽혀 있다. 일본은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정받고 있다. 황 감독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를 맞이하여 조직력과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력을 향상시켜온 팀으로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여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2일은 황선홍 감독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그날 일본과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다. 이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의 충격적인 결과였다. 일본은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한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여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황 감독은 당시 일본의 강세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실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황선홍호는 다시 일본과의 대결을 맞이한다. 이번에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조 1위를 차지하여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제 황 감독은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무거운 부담이 따른다. 패배할 경우 B조 2위로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맞붙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동일한 승점과 득실골을 기록하여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회 규정상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높였다. 일본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을 꺾고 B조 1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통해 황선홍호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의미한다. 4위 팀은 추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8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다. 한일전에서는 황선홍호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의 역사가 깊이 얽혀 있다. 일본은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정받고 있다. 황 감독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를 맞이하여 조직력과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력을 향상시켜온 팀으로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여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